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짠! 오. 오. 그렇죠. 탐스라인은 이 쇠봉이 있어야 돼요. 쇠봉이 없는 건 탐스라인 같지가 않아요. 왠지. 네, 알루미늄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좀 뭔가 고급스럽게 외관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자체가 뭔가 무광틱하면서도 좀 샤링샤링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어요. 네. 좀 빛에 반사되며. 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깎아놨기 때문에 뭔가 라운딩 효과를 줘서 뭔가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 내장 안 되죠. 네, 그래서 9V 아댑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인, 아웃, 한 140g? 되게 가볍네. 네, 얘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이네요. 네, 짠! 130! 어? 140! 140이죠. 박수를 치고. 네, 그럼 탐스라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탐스라인이 돌아왔습니다. 웰컴, 웰컴. 얘는 작기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딱 보면 이거 탐스라인이다 딱 알아채죠. 네, 가운데 쇠막대기 있고. 그쵸? 여기 라운드 처리되어 있고요. 네네네. 딱 그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봉, 스틸봉이. 네. 네. 뭐 그렇죠.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노브를 건드릴 수 있는 거를 네, 그렇죠. 네,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틸봉이죠. 네. 네, 얘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인데 그런 것 같아. 좀 그런지하고 클런치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는 제가 확 와닿았거든요. 아까 잠깐 연주할 때. 근데 사운드 자체가 막 그렇게 풍부한 디스토션 사운드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역가가 부족하죠. 네네네. 그런 느낌이 약간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우선 자, 팬더에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게인 양을 풀로 해놨어요. 어허. 네. 좋은데요? 네, 이런 네. 사운드 느낌이 좀 좋긴 하죠. 네. 근데 뭔가 헤비메탈이라든지 모던한 뭐 이런 느낌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게인 그리고 레벨 그리고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톤은 아까 역가가 좀 좋긴 했어요. 네, 톤으로. 톤 잘 빠지네요. 예쁜 그 주파수 때 톤 영역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 네, 톤은 뭐 이 정도고요. 네. 그리고 레벨이 좀 게인 값이 좀 먹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앰프 볼륨을 좀 줄이고 제가 네, 줄일게요. 줄까? 됐다. 앰프 볼륨을 좀 줄이고 네. 볼륨을 키워볼게요. 해보세요. 오. 꽤 되네요. 이게 깊이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드라이브 자체가 아하. 근데 뭐 하이게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싱글콜 기타라서 그런가? 네네. 기타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험버커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네들이 써놓은 스펙 자체를 네. 글로만 읽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고 구입하기에는 조금 네, 힘들죠. 무리가 있네. 네. 똑같이. 네, 똑같이 레벨 네. 다 풀이에요. 뮤트 한번 해주세요. 뮤트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에서 마샬로 넘어갈게요. 예, 바로 네. 넘어갈게요. 아, 괜찮네요. 아, 마샬에 또 울리니까 약간 더 모던한 디스토션 느낌인데요? 드라이브 계통 같지 않고 프리앰프 같네요, 약간. 아, 그죠? 앰프 헤드 같죠, 좀. 네네네. 네. 그 안에 뭐 진공관 네, 느낌 좀 이런 좀 들어가고 뜨끈뜨끈하고요. 네네네. 좋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설명을 해야 돼. 진공관을 품은 사운드, 깊은 사운드.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네. 되게 공감했을 텐데. 문장력이 되게 없군요. 네. 탐스라인이. 그리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두 줄 막 세 줄 이렇게밖에 네.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톤 설명보다는 네. 외관 설명이 더 많아요. 네. 네, 뭐 노브가 이렇다, 뭐 바가 이렇다, 뭐 DC 케이블 써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이런 사운드가 어쨌든 앰프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레벨하고 게인 풀로 해놨을 때 이제 기타의 종류를 좀 픽을 잘하면 좀 굉장히 범용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왜냐면 질감 자체가 게인을 줄였을 때 빈티지 사운드도 분명히 났거든요. 그렇죠. 예, 이 아까도 말했지만 트랜지스터 뭐 진공관 느낌 네. 뭐 이런 앰프 헤드 같은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 좋아하시는 따뜻한 느낌 이런 디스토션 이런 드라이브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범용성 레인지를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네. 저 팬더에다 놓고요. 듀얼리스트를 하나만 밟고요. 네. 듀얼리스트를 저쪽 예, 그쪽 것만 밟아주시고 예, 예. 네. 그럼 이 정도 찌그러지거든요. 아~ 여기다 이거 요거 끄면 여기다 어퍼 쳐보죠 한번. 아 네네. 아~ 오, 이런 또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듀얼리스트를 홍보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듀얼리스트를 끄고 네? 마샬 게인을 밟은 다음에 마샬 게인 야, 마샬 게인 게인을 밟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였구만. 이런 반전이 이렇게 쓰는 거. 얜 드라이브를 위한 드라이브네요. 예, 그러니까 드라이브 헤드야 드라이브. 와, 헤드. 그러네. 이렇게 쓰는 거였구만. 오, 드라이브 부스트 효과가 나면서도 이게 드라이브를 받쳐주는 서브 네. 드라이브.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근데 보통 네. 이제 공연장에 어떤 앰프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드라이브 뭐, 없는 것들 많으니까. 지하양도 아마 네네. 드라이브 정도는 하나 갖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항상. 당연하죠. 요거를 드라이브 하나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 요거랑 얘를... 같이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로. 네. 왜냐면 메인 드라이브 잡고 그쵸. 솔로 드라이브 잡고. 어... 네. 오, 괜찮네요. 네, 세트. 왜냐면 얘가 가격이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케이블 뭐... 값도 안 하잖아. 그렇죠.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다가 네. 한 가지다 이거 주머니에 그냥 넣어 다녀도 네. 되니까 너무 가볍잖아요. 140g이면 뭐야. 뭐야, 1인분도 안 돼. 뭐 옛날 그 PCS 폰만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소고기 1인분도 안 돼. 이거 먹어도 배 안 차. 먹어도 배 안 차. 그렇습니다. 와, 그렇네요. 아, 이거 재밌네요. 좋다. 이거 다른 걸로 이제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하는 예,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예,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내가 사용을 할 거냐.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텀스라인 오랜만에 한번 만나봤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네. 그리고 뭐 사용 빈도 뭐 범용성이 나름 다른 이펙터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주시죠. 그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집이 맛있냐 맛없냐면 설렁탕으로 저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깍두기 맛이죠. 그렇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맛집이야. 김치가 맛있으면 맛집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최강 밑반찬. 아, 괜찮다.
저 비슷한 느낌으로 한 주평 예. 갈게요. 네, 저는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배가 안 차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하나 있어야 돼. 같이 메인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예. 메인 디쉬는 예. 아니다. 아니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네. 야, 후후 아, 이거 저거 되는데. 오. 잠깐만요. 아, 아 나. 됐어요. 오케이. 자. 아. 몇 대? 아. 아. 몇 대? 몇? 7.5, 8.5. 많이 벌어졌어. 네. 벌어졌어. 아. 나 요거보다 역과가 조금 더 셌으면 한. 역과도 있고 혼자 자립성이 없어서 나는. 네, 7.5. 네, 좋네요. 아 근데 뭐 다들 드라이브 하나 정도는 있으니까. 네. 양념 드라이브 딱 하나로 갖고 다니면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우리처럼 지금 네, 네. 시작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탐스라인 네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탐스라인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또 다른 느낌의 기어일 것 같으니까. 네. 네. 한번. 뭐 드라이브 개통이긴 드라이브 개통인데. 네. 그러니까 궁금하지. 네. 얘는 이 정도인데 네.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